설명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수영커피밥 위에 점령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소명 자체가 다양한 향미에 대한 경험을 사람들한테 많이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많은 맛을 느끼고 경험을 할수록 그만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는 커마카세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하나씩 꼭 정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은 식재료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달은 깨예요, 깨. 그래서 첫 번째 음료는 깨순을 이용해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이게 깻잎이 아니라 깨순을 준비를 한 거는 그냥 깻잎만 혹시 드셔보셨나요? 그냥 깻잎만 드셔보시면 입안이 되게 얼얼해지는 느낌이 나는데 그 얼얼함이랑 그리고 약간 떫는 느낌이 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깨소는 그게 확 죽거든요. 그래서 엄청 깻잎 향은 살아있는데 그런 떫음이나 매운맛이 확실히 덜해서 일부러 깨소는 준비했어요. 깨소이랑 후미자를 혹시 써보셨나요? 후미자 차를 뿌려서 준비했는데 요미자 차는 녹차잎을 같이 넣어가지고 녹차 향이 은은하게 같이 나게 준비를 했고 요 향이 좀 잘 섞이도록 조금의 당도를 넣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미자 향 그리고 캐디 향을 이용을 해서 약간 고소한 그 향이 나게끔 아이스크림 준비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깨토닉을 준비를 했던 게 세 번째가 에스프레소에다가 푸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해비한 느낌이 있어서 디저트도 약간 해비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리싱하는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토핑 시간은 그 발로나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폴렛 회사에서 만든 디저트용 크림이에요. 초콜릿으로 만든 크림인데 그 라멜라카라는 뜻 자체가 일본어고 약간 매끈거리는 누하고 쓰이는 단어거든요. 가나슈 같은 거랑 비슷한데 거기에 젤라틴을 넣어서 조금 더 꾸덕하고 매끈거리게 만드는 그런 게 특징의 크림이에요. 거기에 흑임자를 같이 곁들여가지고 흑임자 라멜라카를 준비했습니다. 나를 잡혀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가세요.